문승우는 빛날창입니다. 해일 또는 날일이죠. 가로알입니다. 가로알은 말하다는 뜻이죠.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해일과 가로알은 확연히 다르다. 해는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죠. 낮은 지면에서 떠오르기 때문에 이렇게 길쭉하죠. 가로알은 사람 입모양을 생각하시면 됩니다. 그래서 말을 할 때 해가 햇빛처럼 말을 하니까 빛나게 말한다는 거죠. 빛날 창입니다. 말을 할 때 밝게 말을 한다. 그래서 빛날 창이 되겠습니다. 번창하다. 해일 가로알 번창하다.